아픈 날개로는 멀리 날수 없겠죠. 우리 몸의 날개인 어깨,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볼수 있는 흔하지는 않지만 방치하면 큰 고생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관절 병증, 두 번째로는 어깨 관절 탈구, 세 번째로는 상부 관절 와순 파열, 네 번째로는 신경 포착 증후군이 있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관절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관절까지 문제가 생기는 관절 병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병증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서 상완골이 상반전이 되어 관절에 마모가 되면서 관절 병증이 생기는 말입니다. 어깨 관절 병증의 네 가지 분류는 먼저 상완골의 상반전이, 그리고 상완골의 내측 이동을 통해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절 내부에 마모가 심하거나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CT를 통해서 좀더 정밀하게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 병증은 처음으로는 대표적으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팔을 주관적으로 들지 못해서 올리려고 하지만 나름대로 뚝 떨어지는 가성마비가 특징적인 증상을 볼 수가 있고, 어깨 관절이 굳기 때문에 굳어지는 강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으로 봤을 때 회전근개 주변의 근육이 위축되어서 쪼그라드는 모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상으로는 검사자가 환자분이 외측으로 팔을 돌리고 유지하려고 했지만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뚝 떨어지는 기능이 보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주변의 힘줄이 강하게 되면 팔을 들었을 때 입으로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 힘줄이 약한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몸으로 틀어서 주변에 몸이 굽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팔로 가져가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나이와 그다음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고, 대부분 특징적으로는 나이가 젊은 경우와 상대적으로 고령인 경우,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인공관절인지 초기에 관절경을 통해서 힘줄 주변의 염증을 제거할지를 수술적 방법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소염제 치료나 관절 안의 염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주사치료를 할 수가 있고,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게 되면 힘줄 주변의 근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외회전을 하거나 견갑골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을 바꾼다는 말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절의 일부만 바꾸는지, 아니면 관절의 두 군데, 상완골과 관절과 두 군데를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나누는 기준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와 관절의 운동 범위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 바꾸지 않고 관절의 일부 부위만 바꾸는 반치환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65세 이하로 작거나, 그리고 관절 앞쪽에 있는 삼각근 근육이 활발하여서 9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완골의 머리 부분만 바꾸는 반치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수술이 간단한 반면 통증은 호전되겠지만 충분한 기능은 40도에서 7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인 회복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 상완골과 관절과를 다 바꾼다는 말인데, 역행성,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상완골은 볼록하고 관절과는 오목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서로 반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70세 이상이시거나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 뭐 90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삼각근 기능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삼각근에는 애관신경이라고 겨드랑이 신경이 이제 운동할 수 있게 신경 분포를 하는데, 그 신경에는 문제가 없어야지 수술 이후에도 충분한 기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성 어깨 관절 전 치환술은 통증과 기능이 우수하지만 원래 있는 관절의 운동 범위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팔이 120도 이상이나 원래 관절의 운동 범위를 충분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수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깨 관절 탈구입니다. 탈구, 말 그대로 상완골과 관절와가 빠졌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 관절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골프 티 위에 골프공이 얹어 있는 모양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되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통은 앞으로, 상완골이 앞으로 밀려서 빠지는 확률이 보통은 90%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운동을 해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경우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대부분 젊은 나이에 20대 이하에서 한번 빠지게 되면 보통 두번 빠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2년 이내에 다시 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깨 탈구가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원래 관절와와 상완 골두가 평행하게 있어야 되지만 상완 골두가 전방 탈구가 되게 되면 원래 크기보다는 좀더 커지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좀 호전된 이후에 나중에 통증이 호전된 이후에 이제 검사자가 어깨 상완 골두를 앞뒤로 밀었을 때 불안정하게 건축에 비해서 덜컹덜컹 하는 경우에는 급성 탈구 이후 생기는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관절과 순의 상태와 뼈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횡단면으로 MRI를 보았을 때 앞쪽에 있는 관절과 순이 찢어진 모양으로 하얗게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젊은 경우에는 탈구되었을 때 관절과 순 파열이 대표적이지만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되었을 때 위와 같이 관절과 순만 파열되는 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관절과 수가 더불어서 뼈까지도 앞쪽으로 깨지는 골성 반카르트 리전이라고 하는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앞쪽으로 탈구가 되게 되면 관절와의 앞부분과 상완골의 후방 부위가 앞으로 나가면서 충돌되어서 상완골의 후방 부위가 결손이 생기는 스탁스 병변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골성 반카르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와의 손상이 얼만큼 있는지 전체에서 손상된 부분의 비율을 구해서 보통 21% 이상이 되면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탈구 이후에는 CT나 MR 검사를 해서 재탈구율을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앞으로 치료 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힐삭스 병변은 상완골이 전방 탈구되면서 후 외측에 골 결손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손상된 범위가 10% 이상인 경우에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재탈구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할때 중요한 부분이 가장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20대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번 빠지면 두번 빠질 확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이를 고려하고 활동력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갖고 오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는 처음에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서 빠른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조자가 환자의 몸통을 뭐 이불천이나 베개 커버 같은 것들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숫자는 천천히 지그시 신경 손상이 오지 않도록 지그시 팔을 당기면서 어느 순간 뚝 하면서 정복되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까지 천천히 당기면 환자 통증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팔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쉽게 응급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기는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반면에 애가신경 부위를 과도하게 당기거나 당기는 경우에는 신경이 끼거나 신경이 늘어나면서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지그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실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가 너무 아파서 팔을 당기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수 없을 때 환자를 안심시키고 엎드린 자세에서 추를 달면서 앞쪽으로 지그시 당겨서 원래 위치의 관절에 회복되도록 하는 스팀슨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안정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스팀슨 방법이 신경 손상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으로 고정을 한 이후에 보조기를 찬 이후 3주 정도 고정을 하고 이후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방 후방으로 당겼을 때 안정성이 없고 통증이 좋아지면 보존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은 관절과 손상이 심한 정도와 그리고 힐삭스 병변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다양하게 단순하게 안에 관절과 손 봉합을 하든지 골성 병변에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는 방법들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관절와순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림처럼 관절와순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진은 급성 관절 탈구 이후에 방치하고 치료를 안 했을 경우 관절와순은 다 녹아있고 관절낭도 과도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약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낭을 당겨서 붙여주는 관절낭 중첩술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탈구 시에 관절와순과 동반된 골병변이 함께 떨어진 골성 반카르트 손상입니다. 그리고 알프사 손상이라고 해서 관절와순이 떨어진 이후에 아래쪽으로 미끄러져서 간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골성 반카르트 병변과 일삭스 병변이 심한 경우 관절 손상, 관절경 사진에서 팔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적 방법으로는 관절경을 통해서 두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손상된 부분의 관절와순을 관절과 부분에 흡수성 나사가 달린 실을 통해서 뼈에다가 다시 붙여서 없던 뚝을 만들어서 관절 부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수술적인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 관절와순 파열입니다. 슬랩 병변이라고도 하는데 과거 메이저리거였던 류현진 선수가 슬랩 병변으로 수술대에 올라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됐던 질병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두장건이 관절와순과 복합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팔을 들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해주는데 반복적으로 어깨를 들거나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하거나 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팔을 쭉 뻗었을 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두장건과 관절와순 붙는 부위가 바나나 껍질이 벗겨지듯이 미끌리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총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두장건과 관절와순이 안정적으로 붙어 있고 이두장건의 끝에 12시 부분이 닳아져 있는 형태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두장건과 관절와순 부위가 떨어져서 불안정한 모습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양동이 모양으로 손상이 있는데 그 차이는 이두장근의 팔의 형태가 이두장근까지 쭉 이어진 경우가 4단계이고, 그리고 이두장근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은 단계가 3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증상으로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었을 때 통증이 생기고,
그 동작에서 딸깍딸깍 걸리는 연발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팔을 앞쪽이나 옆으로 돌리는 것은 괜찮지만 뒤로 돌렸을 때 특징적인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들어서 머리를 감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때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에 대한 의학적 검사는 보통 상완 이두근에 대한 검사, 그리고 상완 이두근과 관절 와순이 마찰되었을 때 증상이 생기는 마찰 검사, 그리고 관절 와순과 이두장근을 자극을 주어서 전상방으로 흔들었을 때 전상방 전위 검사,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완 이두장근에 대한 검사는 검사자가 환자분의 팔을 돌렸을 때 이두박근 관절이 이어지는 꺾이는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양성이라고 볼수 있고, 환자분의 팔을 잡고 환자분을 앞으로 거상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그러거나 팔을 잡고 있는데 외회전을 하거나 꺾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연발음이 생기면 슬랩 병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 검사는 이두장근과 관절 와순을 내회전하면서 압박하는 힘을 가했을 때 관절경 사진처럼 압박하는 힘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연발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결과가 진찰 검사와 관절경 소견과 일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상부 관절 와순 파열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로 알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팔을 잡고 올리는 힘을 가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연발음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반대쪽으로 잡고 환자분의 팔을 들었을 때 이두박근 근처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픈 경우, 그리고 팔을 뒤로 돌렸을 때 환자분이 잡고 있을 때 여기에 검사자가 저항을 하고 환자분은 팔을 올리려고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가 상부 관절 와순 파열에 의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에서는 정상적인 관절 와순, 관절과 공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견이라고 보지만, 관절 와순과 관절화가 반대쪽으로 찢어지는 날카로운 모양으로 이어졌을 때는 관절 와순의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40세 이상에서는 단독으로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증상은 단독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독만 있다고 하면 40대 이상에서는 보통은 주변의 근육이완 치료나 소염제 치료를 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관절 와순을 봉합을 하게 되면 관절이 굳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난 관절이 굳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간직이 새어서 재활이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어서 불안정이 있거나 통증이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부 관절 와순 치료는 지금 그림처럼 약해진 관절 와순 부분을 이렇게 전기 소잡기로 균열하게 변연 설치를 하여서 주변의 염증 발생의 원인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정이 있는 경우에는 뼈의 흡수성 나사를 고정한 시술을 통해서 관절 와순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는 3주 또는 4주간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 이후에 근력 운동이나 근육 이완 운동을 하면서 굳어진 관절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견관절 신경 포착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어깨 주변에 상부 견갑신경이 내려오는 길에 인대가 두꺼워져 있거나
결절종이라고 하는 무릎이 생기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 유발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그 밖에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과 감별이 어렵거나 감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견갑신경이 보통 결절종을 통해서 압박이 되면 이 주변에 신경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깨 뒤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결절종이고 그 이후 다음에는 극하근이 수축되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갈 때 텐트처럼 압박하기 때문에 그 신경 밑에 부분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 있을 때 그 주변으로 이어진 공간에 관절액이 새어나가면서 결절종이 발생하여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30, 40대 환자가 헬스를 하다가 딱 거울을 봤을 때 한쪽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지금 날개뼈가 엄청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찰했을 때 먼저 이제 윗옷을 벗고 나서 양쪽 근육의 모양을 먼저 관찰을 하고 그리고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는 특정 부위가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압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먼저 극상와압 주변에 결절종이 생기면 견갑골 위쪽 부분에서 심한 압통이 생기고 그 극하근, 극상근 모두가 위축이 생기게 되고 그 아래 극관절과 절음 부위에 생기게 되면 보통 상부보다는 그 아래 부분이 통증이 생기고 또 더불어서 날개뼈 밑으로 방사통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사진과 같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의 근육이 심하게 위축된 소견이 보입니다. 보통 진단을 내리려고 하면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견갑상 신경의 이상 소견을 알 수 있지만 어느 부위에서 압박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변의 유무와 그리고 위치나 크기를 알 수 있고 결절종이 있으면 그 결절종의 크기가 어떤지도 알 수 있으며 동반된 상부 관절 와순 파열도 함께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초기에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소염 진통제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를 하여서 결절종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결절종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흡입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관절경을 통해서 동반된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 있는 경우에 그 부위를 확인하고 주변 부에 결절종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서 열어주는 관절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크기가 큰 경우 뒤쪽 부분을 절개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주변 근육 손상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드릴 어깨는 날개다. 다음 시간에도 어깨 통증 없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